이곳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센터.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에 모였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걸까요? 네, 90명. 100명 중에 90명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봉사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저희 우리 가족봉사단들이 시설 방문이 어려운 가운데 또 오늘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점자 단어카드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키트 이따가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이제 교육해주실 때 잘 듣고 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박종성 자원봉사 센터장님 나오셔서 네,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센터장 박종성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가족봉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겁게 또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점자 카드 만들기가 시작되고 주변에 이 시각장애인이 있다거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야 배우기가 쉽거든요. 실이 10개 정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테두리 4면을 먼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한 쌍씩, 여기 그림에 목도리가 있고 글자가 목도리가 있죠. 한 쌍씩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어린이 봉사자. 이거 잘라, 이거는 선생님이 잘라줄게요. 지금 여기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오늘 그 양주시 가족봉사단 그 봉사 활동이 있어요. 이제 저희 점자 촉각 단어 카드를 만드시기로 해서 네, 오늘 이제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이제 하려고 왔어요. 아, 어떻게 뭐 도움을 받아서 같이 뭐 만드시고 하시나 봐요? 네. 양주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 이런 쪽에서도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오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공간을 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곳이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장애인이 계시고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여기 기증을 하려고 해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촉각책과 놀이 교구제는 이렇게 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는데요. 네, 네, 다시 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펼면서 구겨서 동그랗게 넣지 말고요. 펴서 납작하게. 왜냐면은 이게 벗기면은 이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이쪽에다가 찍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밀어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크게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점 있는 데가 친구들을 위한 책을 만든다는 마음 하나로 힘든 내색 없이 가위로 오리고 실로 꿰매 봅니다. 나무 이거가 나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까마해가지고 귀여워.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잠깐. 이제 이거 넣는 거래.
알겠다. 점자 만져봤는데 방금 전에 어떤 거 같아요, 점자 느낌이? 까칠까칠. 아, 까칠까칠? 느낌이 까칠까칠해? 오렌지 주스 같아요. 오렌지 주스 같아? 이건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주스 같아? 이거는 풀 주스죠.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텐데요. 글자. 이게 짝이에요. 네.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응, 구겨봐. 이렇게, 구겨서 이거를 작은 작은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밑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 그래서 쭉쭉. 지금 점자카드 만들고 있는데, 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바느질도 하면서 지금 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작업도 거뜬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대견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모든 점자놀이 교구제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이렇게 봉사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장애 이제 아동 콘텐츠를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는 이런 활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시각장애 아동용 콘텐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점자촉각 단어카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만들기 체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껏 완성된 점자 카드는 세상의 빛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만들어진 점자 카드가 복지관에 이제 바로 기증이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저랑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잘 만든 거 기증되니까 약간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고 약간 저의 마음은 약간 뿌듯해요. 이제 이용할 친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랑 다른 분들이 잘 만들었으니까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 고마워. 교육을 마치고 바쁜 걸음을 옮기는 박귀선 대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지금 수업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또 봐야죠.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반나절? 뭐 오전 오후? 그러니까 강의가 있는 날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 또 회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될 텐데 힘들기도 하겠어요. 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그리고 저 지금 또 근무 시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이죠 지금은. 네. 지금 운전해 주시는 분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외부 지원팀이라고 저희 남편이에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태워주시나 봐요, 이동하시면서? 아니요, 이제 양주에서 볼 일이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저희 지역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주변에 거래처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의하는 동안 볼 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회사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시각장애 아동 콘텐츠도 만들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옆에서 보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런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보람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피드백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일단은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본인이 또 좋아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항상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죠. 이곳은 박귀선 대표의 일터이자 담심포의 사무실. 2019년 7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놀이교구제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또 맹학교와 가정으로 보급되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담심포는 어떤 회사인가요? 담심포는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훈련과 촉지 훈련을 위한 점자 촉각 책과 점자 촉각 놀이 교구제를 개발,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 박기선입니다. 그 점자 촉각 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가요?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촉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점자 촉각 훈련을 위한 교구제입니다. 그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점자 촉각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2005년도에 아이들에게 막 동화책을 읽어줄 때였어요. 이제 그때 저희 아이들이 2살, 3살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동화책, 예쁜 동화책을 많이 찾아서 읽어주고 있을 때였는데, 우연히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한 권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엄마로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그림 동화책이나 보는 거에 대한 이런 혜택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요 안에 다 넣어서 로고도 이런 게 있고. 로고 없죠. 저거 화면으로 보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다듬어요. 보시고 이걸 한글로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설계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구제인지 전문가 감수까지 거치려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교구를 개발 중인 걸까요? 그리고 그 정도만 우선은 하고 동반자 확인하고 저희가 40에 60이 그 재단을 할 거잖아요. 됐죠. 여기 점 지우고 원본은 놔두고 점지를 시켜서 넣을 수 있게끔 이 카드 케이스도 같은 결. 지금 어떤 거랑 상의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하고 있는 그 점자 촉각 놀이 교구제 벽보 시리즈에 대한 이제 디자인 컨펌 그리고 수정할 거 작업하는 데에 저희가 반영할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어요. 아, 이거는 또 점자 카드 이런 걸 아예 다른 아이템인가 봐요? 아, 점자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그 점자 카드 그 전 단계에 또 교구제 벽보가 필요하다. 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에 이제 자음하고 모음하고를 조금 더 큰 점자로 익힐 수 있게끔 이제 벽보로 지금 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부모님이 사용하기 편하고 아이들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저기 붙어 있는 게 지금 점자 벽보라는 거네요? 네네. 아. 점자 벽보 저 여기 이제 벽에 붙이는 사이즈 실 사이즈를 저희가 해봤죠. 제작해서 너무 커도 아이들이 만지기 동선이 내리기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떨지 그리고 이제 잘 느껴질지 크기가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자를 정말로 처음 배우는 아이들 그래서 점자 크기도 조금 크게 네 이렇게 해서 글자도 좀 크게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랑 재밌게 교육용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어 카드도 찾아서 붙여볼 수 있게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단어 카드를 가지고 또 교육을 하는 거죠. 붙여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어요. 이제 달력 그 현재 담신포에서 제작되고 있는 점자 놀이 교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자 촉각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놀이 책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을 도와주는 책이고요. 이 책을 개발한 목적은 점자 학습을 하기 위한 아이들의 사전 준비 시간을 6개월을 줄이자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숫자놀이는 수기념을 익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놀이 교구제로는 비시각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 윷놀이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점자 단어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단어 카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영유아들이 촉지 훈련을 일상에서 할 수 있게끔 벽보 시리즈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점자놀이 교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점자 촉각 놀이 교구제 중에서 지금 워낙에 교구제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건지부터 사전 조사를 해요. 그 사전 조사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육하시는 부모님 저희가 만드는 촉각 교구제는 3세부터 13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 아동과 중증장애 아동이 있기 때문에 13세까지 연령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필요한 교구제,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제로 우선 사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요. 네,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 만든 것들을 시각장애 아동 부모님 그리고 맹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교육 담당하시는 박사님 해서 검수 작업을 해요. 이게 교구제로 적당한지 잘 만들어졌는지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교과서랑 연계하기에 맞는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점자 입체적인 작업을 해요. 디자인 작업을 이제 하고 샘플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검수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쪽에 자체 검수도 있지만 점자가 읽혀지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6점이기 때문에 점자의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아이들 잘 못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선생님하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아동의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작업, 검수 작업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정해지면은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죠. 샘플 제작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업의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려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참여하실 기업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진행된 것들이 회수가 되면 검수 작업을 거쳐야 돼요. 잘 만들어졌는지,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검수 작업 후에 필요로 하는 곳에 맹학교회나 이제 점자 도서관 혹은 장애인 복지관 등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신청 활동하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때 담심포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이제 아이들이 성함하고 네 연락처하고 주시면은 저희가 택배 보내드릴 때 연락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받으시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전화 받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각장애 아동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리스트에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예전에 한빛맹학교에서 이제 그 점자 촉각 교구제를 기증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빛맹학교에서 분리된 학교. 거기서 이제 교구제가 필요하시다고 연락이 오셔서 그 통화했고요. 어떤 내용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건 이제 제가 조금 더 개발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전에 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좀 기분이 좀 어떠실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반갑죠. 예전에 통화하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켜보면은 통화, 제가 꼭 기증하기 전에 통화를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2013년도에 통화했던 분인데 반갑고요. 근데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이렇게 문의할 곳이 돌아돌아 찾으셨는데 검색해서 찾으셨더니 이제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면서 뿌듯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좀 이렇게 이런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그런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우신가 봐요. 네, 맞아요.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많으세요. 많이 참여를 하시려고 하세요. 기업도 그렇고, 봉사단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구제들이 있고, 이런, 점자 촉각 책들도 있고 한데, 개발이 부족하죠. 개발자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제작이 끝난 점자 교구는 필요한 곳으로 보내져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텐데요.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져서 새로운 교구제를 개발하는 것이 박기선 대표의 작은 소망입니다. 지금 포장하신 그 교구제가 그 아까 전화 통화로 이제 좀
지금 연락되신 학교에 보낼 물품인 건가요? 네. 지금 한 학급 정도만 먼저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신 수량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 교구제가 이제 그 효정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사용됐으면 좋겠나요? 아이들이 촉지훈련이나 점자 학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저런 다양한 부드러운 소재의 촉지 훈련할 수 있는 교구제로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점자를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시각장애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SNS, 부모님과 SNS 연결되어 있는 몇몇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교구제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라든지 일상의 모습들을 이제 뭐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보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촬영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건강하게 밝게 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어릴 때이기 때문에 장애라기보다는 약간의 그냥 불편함 정도 인 걸로 저는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 제가 다 알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그게 내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밝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주고 싶다 아니면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좀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게 이제 어른들,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만드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곳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이를 재워두고 남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사실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한두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기에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봉사활동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촉각 교구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놀거나 조금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